불고기나 삼겹살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고기로 요리하는 한식, 바로 떡갈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채통 없이 손에 들고 갈비를 뜯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먹는 사람은 맛있지만 만들기는 쉽지 않은 아주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일단 적당한 크기로 썰어진 소갈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기름기와 심줄을 제거하고 찬물에 담가 핏물을 꼭 빼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고기와 살을 먼저 분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뼈를 떼낸 다음에 심줄에 칼집을 넣으시고 석쇠에 구워도 좋고요. 뜨거운 물에 데치면은 이 심줄 자체가 오그라들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고기를 다져서 그 남은 뼈에다가 다시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뼈와 고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념은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한데요. 요즘은 지방에 따라서 그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떡갈비를 만드는 곳이 꽤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양념은 아주 기본적인, 예전에 쓰시던 아주 기본적인 그 정도의 양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양념에 재운 고기를 이제 이 손질된 뼈에다가 붙일 건데요. 뼈가 앞뒤가 보이게끔, 위와 밑이 보이게끔 해서 싸주시고요. 굳이 이 뼈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새송이 버섯이나 다른 채소를 사용해서 다 익힌 다음에 그 채소와 고기와 함께 드실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 뼈를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떡갈비를요, 완성 접시에 담으시고 잣가루와 칠고추를 이용해서 가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호에 따라서 깨도 좀 살짝 뿌리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떡갈비가 완성됐습니다.